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지 김유정 실장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현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총 1개동 5층 건물에 총 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4층에 이렇게 좀 왕테라스가 있는 현장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봤고요. 테라스가 용현동에는 이렇게 집이 많이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테라스가 넓게 빠져 있는 집도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나왔고,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에 자녀 세대도 정말 얼마 남지가 않은 상황이니까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는 100% 세대당 한 대로 가능하시고요. 위치는 지금 옆에 이제 전통시장도 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실 왼쪽에 신발장은 총 키 큰 장으로 3칸으로 되어 있고요. 네, 거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지금 폴리싱 타일로 네, 마감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일괄 소등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전등 소등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벽은 지금 무늬 벽지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럼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실 바닥은 강한 와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TV 아트홀 부분은 제 뒤쪽 이쪽 벽면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오른쪽 이쪽 벽면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뒤쪽은 지금 아까 전실과 마찬가지로 무늬 벽지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네, 3200 나옵니다. 이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옵션으로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주방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는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기본 옵션으로 네, 제공된 점 말씀드리고요. 상부 가스레인지 기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후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시키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상하부장은 진 그레이 톤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수납도 넉넉한 편이고요. 벽면도 예쁘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옵션으로 냉장고가 이쪽으로 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네, 추가적으로 마련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은 3000 나옵니다. 이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닥은 강한 와로로 거실과 동일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도 크게 놓여져 있고요. 채광도 좋은 편입니다. 그럼 부부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욕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타일로 네,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욕실에도 지금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세면 정도 하실 수 있는 사이즈고요. 거울과 세면대 변기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바닥도 강한 와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지금 하늘색, 연한 하늘색으로 실크 벽지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중간방에도 창이 크게 있고요. 채광도 좋은 편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2430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뭐 2인이 사용하셨을 때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네,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사이즈도 지금 중간방과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여기도 2450 정도 나옵니다. 이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베란다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을 이쪽을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 뭐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 바로 이쪽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방도 바닥은 동일하게 강한 와로, 벽지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트 색상으로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란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란다 공간에는 지금 뭐 수도 네,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워시타워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환기창도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걱정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네, 여기는 이제 보일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에도 이제 부부 욕실과 마찬가지로 욕실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샤워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젠다이 선반 수건 수납함까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베이지톤 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대의 테라스로 다시 나와봤는데요. 지금 테라스가 정말 작지가 않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인조잔디를 까셔도 되고 아니면 데크를 좀 설치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여기에서 뭐 이렇게 더운 날 좀 물놀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당연히 바베큐 파티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다양하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현장을 또 찾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